안녕하세요. 비엔나 주이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플루트의 정석 1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호흡의 정석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호흡의 정석 뭐냐? 제가 원래는 1탄으로 하모닉스의 정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 제일 먼저 더 기초가 되는 호흡의 정석으로 먼저 호흡을 한번 터치해주고 그 다음 편으로 다음 주에 하모닉스의 정석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흡을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호흡이 어려워요. 호흡이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너무 빠르거나 들쑥날쑥하거나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호흡,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 그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악기를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히 호흡을 사용하라 그럴 때는 나의 어느 부분, 몸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캐치가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은데요.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차츰차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사실은 평상시에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되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최대한 많이 내쉬는 것,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몸속에 공기, 만약에 항아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공기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했을 때 들이마실 때 어디까지 내일 다 채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6을 세면서 최대한 세보도록 할게요. 시작! 끝! 네! 6, 하나부터 6까지 셀 때 동안에 얼마나 많이 몸속에 공기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몸속에 어느 부분에 공기가 채워졌는지 여러분 느끼시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시작! 제일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사실 윗배, 배를 많이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사용할 때 배 힘을 줘. 이것도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틀리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배만을 사용하진 않아요. 호흡을 온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어디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 사이드와 뒤쪽 혹은 배꼽 아래쪽에 아랫배 쪽, 네, 그 부분 사이드, 옆사이드 혹은 뒤쪽 엉덩이 뒤쪽 혹은 배꼽 아래쪽 아랫배 그쪽을 사용하셔서 이곳이 공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근데 처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가슴으로 숨 쉬는 분들 많으시고 보통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복식 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포인트를 주는 곳은 1번, 2번, 3번 이쪽 부분이 이 아래쪽 부분이 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둥글고 넓게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숨을 들이마셔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엎드려 주셔요. 한번 이렇게 상체를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부풀어 오르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절로 이 부분 손을 얹으시고 해보시면 숨을 들이마실 때 저절로 나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버텨주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냐? 숨을 들이마셨을 때 부풀어 오른 다음에 다시 숨을 내쉴 때 이 부풀어 온 부분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 버텨주는 힘. 사실 자연적으로 하자면 숨을 들이마실 때 커지고 다시 내보내면 줄어들고 숨을 들이마실 때 다시 커지고 다시 내보내면 작아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것을 다시 줄어들지 않도록 바깥으로 밀어주는 거. 이 연습이 이 방법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 근육 이 부분을 저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해보신다면 이 부분을 느껴주시고 6세 동안 들이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3세 동안 멈춰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뱉지도 않고 더 이상 들이마시지도 않고
딱 멈춘 다음에 셋을 셀 동안, 그 다음에 여섯을 쉴 동안 다시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내보내주시고, 근데 그럴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바깥으로 버텨주는 힘 있잖아요. 바깥으로 내밀고 있는 힘. 이 부분, 이 부분, 특히 이 뒤쪽, 양 사이드 이쪽, 이 부분 바깥으로 내미는 힘. 그것을 가장 최대로 많이 힘을 얹어주셔서 바깥으로 내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셀 동안에 다 내보냈잖아요, 공기를. 그 다음에 3셀 동안에 또 버텨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6셀 동안에 다시 들이마시고. 이것을 한번 3번만 반복해볼게요.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깥으로 숨을 내보낼 때 바깥으로 밀려고 하는 그 힘이, 버티려고 하는 힘이 여기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 버티는 힘이 없으면 바람을 플룻을 불 때 내보내잖아요. 그때 이 버텨주고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바람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음정이 떨어집니다. 바람 속도가 느리면 느려질수록 음정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양이 몸 안에 꽉 채운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데, 처음에는 바람 속도가 빨리 내보낼 수 있겠죠. 그거 쉬우니까요. 근데 바람 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같은 속도를 유지해 주려면, 그 이꼴은 음정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바로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 이 근육, 이것을 버텨주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버텨주고 있다면 속도가, 바람 속도가 내려가지 않고 음정도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쉬운 방법, 조금 더 이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살짝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끝부분에만, 이 뒤에까지 다 걸터앉지 마시고 끝부분 살짝만, 엉덩이만 걸쳐앉으시고, 이 뒷부분 아까 상체를 숙였을 때 느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느끼려고 손을 얹어주시고 같이 해보실게요. 6363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내보내고, 시작. 어떠신가요? 이 부분이 바깥으로 바람을 내실 때, 특히 바깥으로 내밀고 있는 힘이 이쪽에 많이 갖고 계신가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람을 내보내고 음정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기능들을 이쁘게 멜로디를 불 수 있는가, 바로 이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앉아있을 때 말고 서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상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체 쪽으로 힘을 더 많이 가중을 시켜주는 거. 항아리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는 얇고 아래 이렇게 쭉 크잖아요. 아니면 이런 항아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호리병처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많아야 위에 상체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음악적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체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모든 힘을 아래쪽으로 분산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윗배를 얘기하지 않느냐면요, 윗배 힘을 주면
요 가슴 이쪽 부분도 같이 힘이 들어가요. 여기 이불 준수가 여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목도 같이 들어가면서 불 때, 악기 불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하실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도 같이 힘이 들어간다. 여기도 힘이 같이 들어간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 시작점을 아래 힘으로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랫배와 옆구리 그리고 뒤쪽을 힘을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윗배는 저절로 사실은 되긴 돼요. 아예 힘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윗배에 억지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윗배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아래쪽으로 분산시켜주시고 상체에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습할 때 살짝 무릎을 어느 정도 기마서 이제 굽혀주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말고 살짝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되면 둥글게 된 상태에서 숨을 더 많이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버텨줄 때 둥글게 해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이 무리가 전혀 되지 않도록 몸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밀어주고 뒤로 밀어주고 그래서 살짝 무릎이 굽혀져 있으니까 허벅지에도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모든 무게중심과 힘이 하체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닻을 배에서 바닥 깊숙이 완전히 내리는 것처럼 이 땅 밑에 지하 몇 킬로미터 이렇게 확 박혀있는 것처럼 내 모든 무게중심을 아래로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손을 잡아주시고 6번, 6개 셀 동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6번 다시 다 내보낼 때 바깥으로 밀어주고 또 3번 멈춰주고 또 다시 들이마시고 이것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주시면 여기에 힘 받쳐주는 것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악보를 읽을 때 이 힘에 몸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고 눈으로 악보 읽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저절로 몸이 호흡을 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 연습을 몇 번 반복해 주시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면은 아예 또 입력이 될 수 있겠죠.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호흡이 어느 정도 됐다, 이 연습이 몸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도움이 됐다, 한 10번 이상씩 연습을 했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악기를 들고 점솔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 의미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받쳐 뒤를 밀어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조금 더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부분이 우리 힘을 아까 바깥으로 계속 밀었던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으로 확 밀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 플룻을 불 때 호흡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항상 바깥으로 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미는 거예요. 아예 밀어올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미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내가 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템포를 조금 빨리 하면 돼요. 되고 있나요? 너무 많이 움직이신가요? 그러면 템포를 조금 더 빨리.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밀어주는 힘이 아니고 뭔가 밀었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밀었다가 많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 계속 밀어주고 바깥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성공.
성공하셨다면 여러분 호흡이 몸 안에서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소리 풀 때 이 부분을 연습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연습해 주신다면요. 음정에 있어서 정말 많이 안정이 되셨을 거예요. 멜로디를 쭉 불다가 마지막에만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은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 방향이 너무 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람 방향 때문에 음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바람 방향은 다음 편에 하모닉스 할 때 제가 한 번 더 짚어서 더 정확히 해줄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베이스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은 이 호흡이거든요. 아무리 바람 방향을 위로 보낸다고 해도 호흡이 받쳐주지 않아서 바람 속도가 떨어지면 음정 어차피 떨어집니다. 아무리 올려도. 그러니까 바람 속도를 위해서 음정을 위해서 음정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호흡을 받쳐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 하모닉스 할 때 또 함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안녕.